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모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뤄졌는데요.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6월 17일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모든 행사 진행은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를 축소 진행했고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정경섭 회장 등 내빈과 수상자 일부만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수상자 56명에 대한 표창을 전달했고, 장애인 복지 실현으로 사회통합에 공이 많은 공로자에게는 감사패를, 또한 투명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2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주체로서 이 사회에서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가야 할 우리 이웃으로서 손을 꼭 잡고 정말로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군산시 장애인의 날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계기로 마련된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이지만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연중 내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